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서호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만드는 공장에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런 제품을 봤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인데 구멍이 홀이 360도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정말 생산성이 되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CNC로 다 가공을 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면 단가가 꽤 나올 텐데 이걸 단가를 맞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소형 제품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사출로 나오는 제품도 이게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인데 360도의 홀을 낼 수가 있네요, 얘네. 이게 360도로 인젝션이 되려 그러면 패팅 라인이나 이런 게 꽤 많아서 되게 어려울 텐데, 이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홀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젝션에서 잘 안 나올 텐데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LED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회전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게 팬이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인디케이팅이 없어가지고 빠른 건지 안 빠른 건지 소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데, 이게 시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계처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바람을 뿜어주고 있고, 17달러? 되게 가격도 저렴하네요. 17,000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으로 하는 그 가습기,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디자인도 꽤 잘 만든 것 같고,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주로 만드는데 약간 소형으로 나오는 애들 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조만한데 저게 기능을 하려나? 도토리가 있네. 이거 표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이거는 열을 가해서 make it the ABS plastic. Then we make the heat transfer. Heat transfer. 열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복잡한 걸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로 한 다음에 열을 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전사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은 수전사일 텐데 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얘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산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하우죠. 뭐 개발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What is this? Light. 1, 2, 3. 이게 뒤쪽은 이제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약간 그 스모그 같은 현상을 줘서 이제 은은한 등불이 되고. Is it silicon? Yeah, silicon. 되게 재밌네요. What is it? All three. 이어나이저. Yes. 여기엔 소형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심지어 어항처럼 보이는 가습기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캐릭터도 있고, 이건 가습기, 이것도 가습기. 이쪽 건 가습기고, 가습기 아닌 공기청정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싱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보면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됩니다. 센서나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되게 좀 시끄러운 면이 없잖아요. 근데 작게 틀어놓으면 소음이 거의 없는 상태고, 좀 2단? 그러면 색깔도 바뀌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꽤 괜찮게 잘 나왔는데 한국에 독점권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한국 기업들이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M2.5가 된다는데 아주 정밀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나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조립 라인이고요. 이쪽 이런 PCB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가습기나 이런 것 같은데 PCB는 여기서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쪽 라인이 조립 라인이고, 이게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오픈 클로즈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자석으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석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조립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여기 라이팅 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조립을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물이 새지 말라고 방수 패킹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고요. 방수. So, if I give order another product, can you make it first? Sure.
이렇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시설을 봐주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큰 제품은 아니지만 작은 제품들의 금형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금형은 아닙니다. 작은 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층으로 가고 있는데요. 1층에 또 뭐가 있을지 그냥 금형 공장, 금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지 공장? 여기는 금속 제품을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쪽에는 이건 밀링 머신이라고 이제 구멍 뚫고 뭐 이렇게 연도치고 이런 CNC를 수동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밴딩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시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이렇게 각을 잡을 때 그 철판에 각을 잡을 때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피구 용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CNC 가공을 하고 있는데 CNC 기계 안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해서 뭐 뭔가를 그 바늘로 까고 있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걸 안에 열어보면은 CNC 기계가 돌아갑니다. 여기 밀링 머신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간 여기까지가 이 공장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다른 회사일 텐데 아마 이쪽에서는 영업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일을 받아서 해도 가격적으로 크게 뭐 여기가 그 공항 근처에 그 전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약간 여기까지 둘러봤고요. 다른 제품 제작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 것들은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월드팩토리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소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